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적 파이와 행복 지수 또한 자존감까지 올려주는 서준입니다. 자, 요번 강의는 저번에 여러분과 약속했듯이 동이족, 그러니까 한국이 부활하는데 대통술자는 어디 숨겨놨는지 비밀 퍼즐을 한번 맞춰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동면에 들어갔다, 동이족이. 그래서 남북한이 갈라져서 이제는 어때요? 지금 세계에서도 잘 모르는 그런 국가로 됐는데 동면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숨겨놨으면 일반 어떤 도사나 점성술가나 풍수지리학자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지도상에도 나오지 않고 또 풍수지리학이나 점성술로라도 잡을 수 없게 만들어 놨겠죠? 그래야지 동면한 거죠. 그러면은 어느 수준 돼야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그 전에 보면은 노아나 뭐 이런 사람 600살 돼서 대홍수가 올 걸 알았다고 하죠? 그 전 사람들은 900살씩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4,500년을 수련하고 어떤 풍수지리학이나 천문학이나 점성술을 익혀야만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꽁꽁 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때요? 자연이, 우리가 자연이 알려주긴 알려줍니다. 근데 그거를 이런 보통, 그러니까 100살까지 아무리 수련해도 알 수 없는 데가 숨겨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걸 찾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해요. 어떤 사실들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계에서부터 이렇게 사실을 근거해서 역사적으로 좁혀오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지만은 또 예언자도 많았어요. 그러나 몇 가지 사실만 보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조지 아담스키는 1950년대 사람인데 요때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에, 여기 한반도죠? 요 한반도에 21세기, 지금이죠? 21세기에는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또한 영적혁명이 일어날 거다. 자, 혁명하면 어때요? 제일 밑에 농업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과학혁명, 그 외에 영적혁명인데 그 두 가지 다가 어디서? 한반도에서 일어난다. 한반도에 보면 지금 양쪽이 딱 갈라져서 이렇게 있는데 뭐가 지금 보이긴가? 보이긴 보여요? 근데 조지 아담스키는 왜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 영적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이건 바로 동이족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 어떤 지금 서양이나 어떤 중국에게 잠시 맡겼던 이 지구촌의 질서를 그전 동이족이 다 다스렸으므로 그 동이족이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다 보니까 겨울에 동면에 들어왔어요. 고치 상태로. 그래서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남쪽은 정자고 북쪽은 난자입니다. 자, 그럼 조지 아담스키가 과학혁명과 영적혁명, 즉 이 정신혁명이죠. 종교까지 포함해서 이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즉 동이족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코리아를 바라보고 한반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세계가 어때요? 우러러본대요. 그게 조지 아담스키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굳이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뭘 아는 거예요. 예언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고로. 이 사람은 인도의 철학가이면서 시인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어때요? 우리 암울한 시기에도 우리가 동방의 등불이래요. 어떤 국가를 위해서 권리도 없고, 어떤 영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코리아가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조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조국이래. 자, 이건 뭐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 동이족이 다시 부활한다. 옛날에 어때? 쫙 씨를 뿌려서 놓았는데, 이 씨가 지금 서양 과일 같은 거 좀 먹다가 동면으로 들어와서, 어때요? 우리 잠시 동면하고 있는데, 이 동면에서 깨어날 준비, 등불이라는 건 뭐냐? 뭐예요? 세계를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그게 동이족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좁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성문화를 보면은 한반도에서 최초로 선사시대 때 고인돌서부터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최초에 발견된 것이 이쪽 중동 지역에 몇 개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118개가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 지역에 200개 정도에 있대요. 그 다음에 요게 10개,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에 한 20개 정도.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발견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잉카 문명과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우리 동양에서 일으킨 피라미드. 여기하고 게임이 안 돼요. 몇 개요? 1700개 이상입니다. 그럼 피라미드가 거성문화 중에서 뭡니까? 처음에는 거성문화가 어떤 뭐가 있었어요? 우리 고인돌 보면은 무덤과 제사장과 함께 있었어요. 그 피라미드도 처음에는 무덤에다가 낭주에 제사장, 신전인데, 이 신전이 전부 가리키는 곳이 어때요? 정북입니다, 정북. 정북은 어딥니까? 우리 지구가 23.4도가 기울었는데, 북쪽을 좌북이 아니라 정북을 가리킨다는 것은 북극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같이 전 세계 피라미드가, 뭐 거성문화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거성문화도 마찬가지요. 이런데 전 세계에서 나오는 이 거성문화의 신전들이 바라보는 곳이 한결같이 정북이다. 그러면은 이 정북에는 북극성인데, 북극성의 천손의 자손이라는 동이족을 가리킨 거예요. 한국. 이렇게 자연에서 신전에서 알려줍니다. 또 하나, 이 피라미드는 또 동서남북 정확하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형태예요?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인데, 이게 뭐예요? 그럼 말하면 우리의 천, 지, 인, 사상, 이 삼신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피라미드가. 거기다가 사각뿌리지 않습니까? 사각은 뭐예요? 사방과 사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계절, 동서남북 사계. 그래서 천지인, 그러면 네 개와 세 개가 합쳐서 3, 4, 12, 12 계절, 12 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 쪽으로 자꾸 이쪽으로 오더라 이거예요. 뭐든 봐요. 여기에 것도 이리 오고,
여기 것도 이리 오고, 여기 것도 이리 오고, 여기 것도 이리 오고, 여기에서도 이리 오고. 전부 뭉친 데가 어디예요? 동이죠. 이건 뭐냐면 거기에 씨앗이 정자와 난자가 감춰 있다고. 또 하나 대통솔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라미드 전 세계에서 지금 뭐 남극에서 발견됐다는 말도 있는데 발견된 모든 피라미드가 동서남북이 똑같고 또 하나 모두 가리키는 것이 한 방향이다 이거야. 그래서 한간에는 UFO를 타고 온 우주인이 친 거다. 왜? 레비션 삼아서 지구로 오기 위해서. 또 하나 한결같이 피라미드는 지기 말 그대로 땅의 에너지가 많은 데서 졌더라. 근데 우리 동양은 어때요? 동이족은 명당자리를 잡을 줄 알죠? 옛날부터 지남철이 없으면 어때요? 어느 나뭇잎으로 이렇게 뭐 수맥도 찾고 또 물에 띄어서 동서남북을 찾습니다. 그래서 좌석이 없을 때는 줄을 띄어서 명당자리는 어떤 몇 자리라든지 어떤 그냥 기구가 없어도 잡아요. 동서남북을 집자리 이런 집터 같은 걸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그래요. 세계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모든 피라미드가 모든 피라미드가 이렇게 향하고 있는 곳이 정북이니까 동이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왔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뭐예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덴은 하나님이 주신 어둠 땅인데 거기 중앙에 어떤 먹지 말라는 과일 갖다 놨어요. 금단의 열매를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뱀의 유혹에서 먹으니까 동쪽 문을 닫았대요. 동쪽 문을 닫았다. 왜? 이 뜻은 뭐냐면 동쪽,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뜨는 쪽으로 가면은 어떤 본래 여기를 가려면 여기 동방의 등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를 가려면 인간성을 회복하고 나서 가라 이거야. 동쪽 문을 못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창세기가 뭡니까? 창세기가 제네시스예요. 이 제네시스가 강상원 박사님 라틴어로 콘스텔레이션이에요. 콘레이션. 이게 뭐냐면 에이 여기 제네시스가 콘스텔레이션이라는 것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은 즉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북극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응? 그러면 창세기 주사도 북극성을 가리켜요. 또 하나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절에 그 주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예수 탄생을 알아본 것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에서 오신 박사님들. 이 박사라는 건 뭐예요? 현자라는 거죠. 즉 예언자, 계시자, 점성술과 그 다음에 깨치니 다마치니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나 30대 유쪽까지 동방을 견륙했어요. 동방을 견륙했는데 인도나 티벳이나 중국이겠죠. 그러면 지금의 중국, 그러면은 여기에 현자가 많다는 건 뭐예요? 현자. 현자는 즉 깨달은 자, 박식한 자, 계시자, 예언가, 메시아, 점성술가, 점쟁이, 다마치니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현자를. 여기서 자꾸 동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쪽 인디언들 어때요? 자꾸 또 탱글이라든지 응? 또 이런 걸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보면 이쪽이에요.
자, 성경도 이렇게 알려주는데 밑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아직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왜? 옛날처럼 500살 넘게 수련을 하고 닦고 정신 수양을 해야지 알아보는 것도 다 숨겨놨기 때문에 알려주는데도 우리 인간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와볼까요? 이제는 4500년 전 섬서강릉처에서 누가 있었어요? 염제신농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어요? 최초, 인류 최초의 성씨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심오한 철학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동물과 이게 뭐냐면 이 뿔은 동물을 가리켜요. 즉 목축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는 물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최초 어때요? 뱃속에서 양수, 그러니까 물이니까 강이나 바다 이런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에서 어때요? 물을 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럼 농사를 짓고 또 어때요? 고기를 잡으니까 수산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축업과 수산업과 농사를 관장하는 이 사람이 왕이 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됐어요? 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뭐 한간의 학자들은 이 위에 걸 떼서 이 양이라고 하는데 이 양이 성스럽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저는 그보다는 이 왕이 중간에 칸으로서 이 전체 농사와 치산치수와 어떤 목축업을 하면서 백성을 먹여 살리는 리더자를 얻어요. 옛날에 예언해 놓고 계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염제신농이 최초로 이름이 뭐예요? 뭐 강, 석, 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염제신농 강성년의 자손 중에서 우리 14대 환웅, 배달국의 14대 환웅이 뭐예요? 치우가 여기 있었죠? 치우. 치우. 그래서 치우가 중국 황제 최초의 황제인 헌원과 어떤 사촌지가 아닌데 싸움에서 73전 73승에서 전쟁의 신이 됐습니다. 군신이죠, 그러니까. 응? 군신이 됐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헌원이 이겼다고 역사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헌원이 전쟁의 신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붉은 악마, 또 신라의 기와, 또 중국의 방패, 또 항우와 유방이 싸울 때 치우한테 제를 지내고 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예요? 을지문덕과 강희식 장군이 어때요? 치우천왕에게 제를 올리고 전쟁을 합니다. 또 있죠? 그 밑에 양만춘과 연계수문도 그랬고요. 이순신 장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이족의 전쟁의 신이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세계에 이런 해군 제독이 있습니까? 그리고 73전 73승, 세계에 이런 군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로 넘어가서 뭐라고 됐어요? 제우스라고 하는데, 이 스는 접미사 때 없애버리고, 이 제우를 그들 발음하면 치우입니다, 치우. 이렇게 세계가 전쟁의 신, 이런 걸로 모시는 것은 치우가 굉장히 전쟁에는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치우도 이씨입니다. 강씨입니다. 강씨. 요씨예요. 요거. 여기서. 그래서 치우천왕이 이렇게 다 되었죠? 근데 요게 또 내려가서 베트남에 웅왕왕조. 웅왕왕조와. 웅이 뭐냐면 영웅할 때 영웅입니다. 이 강이 다른 말로 생강강이라고 해요. 용감하다.
용맹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예요? 베트남입니다. 왜요? 지금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인 미국을 이긴 나라가 베트남밖에 없어요. 베트남하고 프랑스도 중국도 못 당합니다. 이겼어요, 다. 그럼 웅왕왕조의 어떤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베트남에는 4월 4일 음력으로 3월 10일 이 웅왕왕조에게 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강인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삼각형 한반도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데 이 한반도가 지금 동면에 들어가서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삼각형으로. 그 다음에 정감록을 볼까요? 정감록에는 뭐라고 했어요? 조선을 무너뜨리고 조선. 근데 조선은 최초의 조선은 이씨조선에 있었어요. 이성계죠. 지금의 북조선은 이어받은 북조선은 누가예요? 김씨 부자들이 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조선을 북조선까지 포함해서 무너뜨리고 어디서? 계룡산 근처에서 나온 정도령이 800년을 다스릴 거다.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그런데 계룡산에 새로운 도읍을 정한다 그래갖고 신도 이렇게 씁니다. 신도. 신도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도읍지, 새로운 수도가 들어온다. 신도안이 계룡산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마저들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세종시하고 여기 계룡시하고 대전시가 삼각형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수도를 옮기라 말아 하는 게 아니라 정감록이 어때요? 응? 조선을 없애고 새로이 계룡시 근처에서 아니 계룡산 근처에서 도읍을 정하고 거기서 나온 정도령,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나온 정도령이 800년을 다스릴 거다. 지금 조선이 이씨조선에서 북조선, 김씨조선으로 지금 맞죠?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통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통일의 어떤 대통솔자, 통일 대통령은 누구예요? 김씨도 아닙니다. 이씨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염제신농 이것도 예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시고. 그러면 정감록에 보면은 이 계룡산 밑에서 나온 저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풍수지리학상으로 모르더라도 자 봐요. 피라미드가 어떻게 해요? 네 개의 어떤 이렇게 사각뿔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점을 향해서 어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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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사각뿔이죠? 어? 사각뿔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사각뿔이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성을 짓지만 지금 성이 필요 없지만 지명으로 그게 맞춰진대요. 자연에서. 여기 세종시에 보면 금강을 기준해서 위에 나성 밑에 감성이 있습니다. 이게 금강입니다. 그리고 대전에 유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룡시에 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사각뿔입니다. 이렇게 그냥 자연에서 맞아져요. 이렇게 찾아지니까. 그러면은 계룡산 근처에다가 대통솔자가 숨어 있다. 정도를 행한다. 그러면은 계룡산에서 이쪽 봐요. 이쪽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중심지에 뭐가 있냐면 금병산이 있어요. 금병산. 금병산은 뭡니까? 병풍으로 가렸다 이거야. 뭘 감추기 위해서? 병풍이 뭘 감추기 위해서
벽에 더러운 면도 감추거나 뭘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가리기 위해서 치는 게 병풍입니다. 그러면 금병산이 괜히 금병산이겠습니까? 이런 풍수지리학자들은 뭘 감췄는지 잘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을 감췄다는 거예요. 대통술자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 보십시오. 자꾸 여기가 중심이 되니까 여기를 잘라보면 이렇게 중앙이 됩니다. 그럼 중앙을 이렇게 연결하면 어때요? 피라미드예요. 십자가 딱 있는 데다가 사각뿔이 딱돼 있으니까 여기가 동방에서 어때요? 여기 나오잖아요. 한반도에서 영적혁명 동방의 등불 나의 조국. 응? 근데 여기 가운데 보십시오. 전라도 경상도에서 이렇게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충청도에 응? 이렇게 또 삼각편지가 돼 있어요. 이 자체도 옛날에 대통령이 여기 영남에서 나오고 아니죠. 여기 호남에서 나오고 영남에서 나왔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전부 그랬고 한양에서 했는데 이게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중심으로 가니까 이 계룡산에서 근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술자는 어때요? 여기 금병산에서 감춰놨는데 금병산에서 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삼각이니까 전부 세종시 삼각 뭐가 나와야 돼요? 태를 가진 삼태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숨겨놨기 때문에 지리상 잘안 보일 겁니다. 그럼 삼태봉에 뭐가 나와요? 삼형제가 나오죠? 삼남매. 그럼 이거 앞에서 육합입니다. 근데 삼형제 이게 중앙이지 않습니까? 삼각불에 우리나라 삼형제 중에서 이렇게 형제가 있다고 하면 이 중앙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정감록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동맥을 볼까요? 우리가 일단 깨어나고 동면에서 깨어나면 어때요? 연결해 놓아야 되잖아요. 동맥이 돌아야지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피가 이렇게 얼어 있다가 풀리면 어때요? 동맥정맥 이게 모세혈관까지 다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디서? 광명에서 시베리아 철도 이걸 갈 준비라는 KTX가 지금 역사가 꾸며져 있어요.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봐요. 광명이 뭡니까? 빛광자 했다가, 어? 밝은 명자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의 환국, 밑에 배달국, 조선, 우리 동이족입니다. 광명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 동이족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KTX가 어때요? 동면에서 깨어나면 여기 위에입니다. 다 보시죠. 표시하면은 어디 깨냐면 요깨예요. 왜요? 말을 타고 가려면 마국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KTX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KTX가 어디로 향해서 가? 이쪽으로. 그다음에 여기 몽골 쪽으로. 또 이렇게 중국 쪽으로. 여기는 중국, 여기는 몽골, 여기는 뭐 소련인데 러시아인데 자 이걸 여기로 볼까요? 여기 보면 중국 그 다음에 몽골에 갖고 여기서 시베리아 철도 유럽까지 만나는데 여기서 또 모세혈관이 다 연결될 겁니다. 그런데 일로 올라가는 게 일로 만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이걸 또 완성시켜야 돼요. 동면하면 그러면 이 대동맥도 삼각편제로 됩니다. 삼각 어디로요? 중국 쪽으로, 몽골 쪽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데, 그 나머지는 아메리카. 그러면 이 아메리칸도 어때요? 육로와, 응? 해로와 공중로가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동맥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광명은 동이족을 가르쳐준다고 했죠? 근데, 광명 옆에 뭐가 있냐면 광명에 도덕산이 있습니다. 이 도덕은 뭐예요? 도덕 윤리할 때 도덕입니다.
그러면은 요 광명에서 지금 마곡간에서 달릴 KTX가 준비하고 있는데 막 뛰어나가야 돼. 보람 대동맥 피를 막 돌게. 근데 여기에 도덕산이 있으니까 요 광명에 광명 도덕산과도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덕과 윤리와 관계 있는 사람이 광명의 어떤 도덕산에도 관계가 있었다. 거기 왔다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금병산자락에 지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자연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퍼즐을 맞춰보면. 자, 대동맥에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동면하는데 지금 고난의 시기입니다. 고난. 그러다 보니까, 자, 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때요? 동유족의 대통령은 지금 현재.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 되거나, 대통령 돼서 감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금 동면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때요? 응? 지금 G2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알을 부활시키려고 막 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서 어때요? 고난을 줍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일대 대통령, 윤부선 대통령도 마지막 번째 어때요? 국민들에게 쫓겨나서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그것도 감옥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어때요? 총마저 돌아가셨죠? 부부가. 그러면은 이것도 뒤에 간 감옥이에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에 계셔서 갖고 뭐 사형수 됐다가 대통령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뭐 거기에서 사법고시 붙었다가 뭐 감옥에서 대통령이 됐다가 나중에 또 어때요? 자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때요? 지금 감옥에 가셨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깨어나기 위한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겁니다. 지금 G2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양쪽에서 봐요. 여기 G1, 여기 G2. 둘이 싸우면서 여기 알을 자꾸 굴려요. 응? 자, 우리가 교육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병아리가 이제는 깨어나게 될때 안에서 쪼아갖고 알을 깨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서 같이 두드려주는 어미 닭이 줄탁동지 한다고 그래요. 줄탁동지. 같이 깨준다. 지금 어때요? 큰 국가들이 우리 알을 품고서 어때요? 깨어나게 해서 줄탁동지 하냐고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때요?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에너지가 다 소모됐죠? 먹을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남북이 그래서 통일돼야지 어때요? 이게 수정된 겁니다. 그래서 광명은 동유족이고 여기 도덕상은 통솔자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퍼즐을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세계에서 가르치는 곳, 전부 과학혁명, 영적혁명, 이게 뭐냐면 동유족이 부활한다고 알려줘요, 세계에서. 또 세계의 피라미드가 전 세계에서 우리 동유족을 알려줍니다. 응? 예언자도. 성경에서도 알려줘요. 동방, 에덴의 동쪽. 동방에는 현자들이 많다. 응? 성경, 또 제네시스가 북극성이고. 이게 전 세계가 다 알려줍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어때요? 정감록에 의해서. 어때? 옛날에 영남에서 대통령 나오다가 호남에서 나오다가 지금 여기서 와서 했는데 이게 다시 정감록에서 지금 계룡산 근처로 수도가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럼 정감록이 마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옮기진 않았어요. 왜? 청와대와 국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술자가 나온다면은 그걸 다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 봐요. 그 안에서도 숨겨놨다면 어때요? 여기 정감록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삼각편지에 된 데서 네 개의 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성, 감성, 유성, 노성. 그런데 세종시에 이렇게 나성과 감성이 금강으로 돼 있다고 하면 나성에서 지나서, 나성은 바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감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감. 여러분, 감성을 한자로 이렇게 감춰놨다 이렇게 안 떠놉니다. 왜요? 그러면 누가 숨겨놨겠습니까? 동면한 게 아니에요. 또 여기 가운데 중자, 중방에서 나올 거다. 이것도 중, 가운데 중자라는 걸 모릅니다. 왜?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스님 할 때 중인가? 중뱅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동맥을 준비하는 이 말, 마구간 KTX가 지금 뻗어갈 준비했는데 도덕산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의 도덕산과도 관계가 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퍼즐을 맞춰보니까 어때요? 금병산에 그 계룡산 위쪽으로 가면은 계룡은 뭐예요? 벼슬한 용이기 때문에 황제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가끔 부족해요. 지구촌 촌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도자는 계룡을 부릴 지도자는 어때요?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금병산이라는 데서 병풍처럼 감춰져 있다. 사람들이 이런,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금병산 자락에 삼태봉이 있을 거다. 거기에 삼형제가 나오고 삼남매가 나왔는데, 응? 중앙이니까 중앙이다. 그 다음에 도덕윤리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고난을 겪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고난 시기가 오니까 그 고난을 겪거나 겪어야 된다. 응? 어떤 방식으로? 자, 여러분, 이제 퍼즐이 이제는 어때요? 응? 거의 맞았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기에 격암록에 이것도 하나 빠졌네요. 여러 가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격암에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것을 다시 세울 자, 동의죽을 세울 자를 학성군자라고 해요. 어? 학성군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학성이라면 배웠다는 거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즉 뭡니까? 반드시 문무를 겸했어야 돼요. 공부도 했어야 되고 무예도 닦았어야 돼요. 군인을 갔다 왔어야 됩니다. 또 군대뿐만 아니라 어떤 무술, 어떤 심신수련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는 게 나오느냐. 자, 통술자가 정해졌죠? 도덕산과 관계 있다. 또 금병산에 숨어 있다. 삼태봉의 어떤 삼형제, 중간, 그 다음에 문무를 겸했어야 된다. 자,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퍼즐의 비밀이 맞춰지나요? 하지만 지리상으로 찾거나 지도상으로 찾으면 잘 안 나올 겁니다. 왜? 동면화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대통솔자는 모든 종교나 모든 민족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종교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민족을 어떤 실에서 안 돼요. 우리나라 형제국가를 다 좋아해야 돼요. 왜요? 대통솔자는 어때요? 어차피 종교도 우리나라에서 동이죽에서 다 퍼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나왔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저랑 퍼즐을 맞추면서 뭔가 풀렸나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하기로 하고, 우리 동이죽의 어떤 자존감이나 대통솔자가 빨리 나타날, 또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바라면서 이런 걸 많이 퍼뜨려 주길 바랍니다. 자, 퍼즐의 비밀을 저는 자연이 알려준 대로 귀납법으로 있는 사실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그래도 조금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저입니다. 자, 여러분, 저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